미국에서 그 대학 졸업 명연설로 꼽히는 연설이 그 세 편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이 그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2008년도에 있었던 조앤 롤링이라고 그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아닙니까? 이 조앤 롤링이 했던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이 이것도 명연설로 꼽히고요. 그런가 하면은 2011년도에 있었던 코난 오브라이언의 그 다트머스 대학 졸업 연설, 이렇게 세 편의 졸업 연설이 이게 명연설이었다, 이렇게 그 손꼽히는 연설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명연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연사도 다르고 또 전했던 학교 학생도 다 다르지만 그 연설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바닥을 친 후의 회복, 이 두 가지가 강조되던 연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그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닥을 친 후에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던 그 연설가들이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다 본인들이 그런 실패와 아픔의 과정들을 직접 다 겪었다는 것, 이게 또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 또 해고, 또 사업 실패, 이런 아픔을 많이 겪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앤 롤링은 가난 속에서 싱글맘 생활을 이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코난 오브라이언도 17년 동안이나 일했던 방송사에서 떠나는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사람 모두 벼랑 끝까지 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가지고 우뚝 서게 되었다, 아,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읽은 그 바운스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바운스백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병 혹은 곤경에서 다시 회복되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바운스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역경 속에, 고난 속에 다시 회복되는 많은 사례들을 그 책에서 열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제가 그 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 이걸 말하는 이 회복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력이 강한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미 인간으로 태어날 때 그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적응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임상 심리학자 조지 보나보라는 분이 뭘 조사했는가 하면은 9.11 테러, 또 자연재해, 또 사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이나 딸을 잃거나 또 배우자를 잃거나 이런 그 슬픔을 당한 분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이제 가까운 친구나 또 가족이나 또 자식이 죽으면 평생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보나보가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별 이후에 다시 원래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또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하더라,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바운스백이라는 것, 원래의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도 다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운스백과 비슷한 용어로 탄성력 혹은 회복탄력성,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탄성력을 그 심리학 용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 이렇게 탄성력을 풀이하는데요. 그 사전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논문 하나를 거기다 붙여놨는데,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의 앞부분이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초기 이론의 가정들 중 하나는
어려운 가정 환경이 불가피하게 성인기에 건강하지 못한 성격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심리학이 전제로 하게 있는 중요한 그 기초 전제 아닙니까? 어릴 때 사랑을 잘 못,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어릴 때 극심한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지거나 하는 이것이 그 사람 삶에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지만,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최근 몇몇 연구들은 어려운 유년기의 환경이 꼭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놀라운 것은 매우 힘든 가정에서 자라난 몇몇 어린이들이 꽤 적응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만성적 가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정신병리, 학대, 그리고 전쟁 중에 사는 것 등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잘 성장한다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 발견은 몇몇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이 설교를 위해 가지고 이런 유의 그 회복력과 관계되는 책들을 몇 권 구입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너나 없이 우리 내면에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이 어떤 좌절이 밀려오고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혹은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는 능력, 이 회복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저에게 다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장착해 주신 이 회복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바운스백이라는 책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깨질 것인가 튀어오를 것인가. 여러분이 제목이 갖는 전제가 뭡니까? 똑같이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바닥에 곤두박질 쳤지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아닙니까? 저는 이번 연휴 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신앙이 주는 힘이라는 것은요, 뭐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무난하고 평탄하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또 애들도 별 뭐 부모 걱정 끼치지 않고 잘 사는 거기서는 신앙의 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닥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쳐질 때,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애는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쳐서 들어오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럴 때 여러분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력이 있는 인생인가, 이게 우리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잣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절망이에요. 오죽하면은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겠나고요.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저녁마다 절망하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한번 은혜 받으면 평생 가는, 수명이 평생 가는 그런 작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은혜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지만 좀 이따가 집에 가면은 또 절망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아침마다 새로운 것. 한번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이 회복력이, 이 기능이 다시 작동이 되는 것.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자리 들어갈 때는 또 내 꼴이 너무 한심하고 참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도이다. 여러분, 이 기능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지금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누가 저보고 지금 그 삼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삼손과 관련한 기록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 22절을 내놓을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 말씀이 주는 그 묘미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2절 말씀이 언제 등장하는 말씀인가 하면은요, 바로 그 앞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거예요. 그렇게 그 낙이 특별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의기양양했던 그가 머리털 잘리고 눈 뽑히고 지금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기에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손에게 이거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읽었던 22절,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다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여러분, 그 21절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인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21절로 그렇게 기록을 끝내질 않고 그 다음에 22절을 슬쩍 하나 더 덧붙여 놓는,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묘미를 느끼는 게요, 이 머리카락은요 자라기는 하는데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머리카락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 난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신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거 신경과민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으로는요 도대체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걸. 한 번씩, 우리 남자들은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발소를 가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 이발소는 그다음부터는 안 가요. 귀찮아가지고.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를 이제 버티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제 피곤해서 이제 눈 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도 안 되는데 머리까지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막 너무너무 낙심이 밀려오지만 그때 저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지나면 이 인간이 엉망으로 만드는 내 머리카락 다시 회복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절망하지 않고 돈 주고 나오는 거에 막 그냥 그 가게를 뒤엎고 막 죽이듯이 달려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성경이요, 눈으로 보여지는 팩트, 지금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그 팩트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다가 너무너무 친절하게도 22절을 부연해 놓는 게 성경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사실을 성경이 깨우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에 눈 뽑히고 맷돌 돌릴 때 겪어야 되는 고통을 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겪는 아픔과 이 고통스러움은 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저녁에는 좌절했다가 아침에는 회복이 됐다가 또다시 말씀 들으면 힘이 났다가 금방 집에 가면은 또 낙심이 됐다가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자라있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 자빠지는 것, 잠시 넘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절대로 이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처지를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 회복력을 위한 한 두 가지 정도 그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아픔이 올 때 마치 인생이 그냥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 21절이요 삼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거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간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건 절망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삼손의 비극적인 이 절망이 드라마틱한 대반전, 이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우리 미련한 이 둔감한 우리의 감각으로는요,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릴 때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요, 그러나 삼손은요 머리카락 잘리기 훨씬 이전서부터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20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델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상징적으로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낙이 턱뼈 하나로 그 적들을,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바세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허황한 생각에 빠지는, 이게 오늘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맷돌 돌리는 삼손의 그 비극적인 현실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그 절망적인 사건을 자각하는 도구로 쓴다면 그건 영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제가 종종 그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거는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고난이 저절로 우리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고난이지 그게 축복이냐고요. 고난이 축복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절망적인 눈 뽑힌 맷돌 돌리는 이 상황이 오래전에 나를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져버린 내 초라한 상황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러면 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단어는 그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4장은 오늘 본문 이상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빠져가지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려. 이건 뭐 이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앙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가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또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이것들이 또 목숨을 잃고 얼마나 타락을 했는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담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않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원래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던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갑옷에다가 그 단어 앞에 이라는 부정어를 넣어가지고 이 갑옷 다시 말해 영광 없음 내 인생도 끝, 우리 가문도 끝, 이스라엘도 끝, 하나님이 떠나버린, 저주받은, 절망적인.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아들을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름으로 그냥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는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죽고 그렇게 의지했던 종교 지도자였던 시아버지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그 언약궤 그 적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거는 너무 이해가 돼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이가봇 누가 봐도 이건 이가봇 저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자, 그 상황에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우둔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희망은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뺏겼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갑옷 시대 맞습니다. 교회 꼴을 한번 보세요. 이 목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비참한 평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북핵 그러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희 온 가족은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로부터 우리 형제들은요, 막, 한 걱정이에요. 아들이, 동생이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막,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혹시 집에 그 라면 싸놓은 분 계세요? 뭐 여행 가려고 샀겠지. 북핵이라서 뭐 라면 사놓고 생수 사놓은 데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뭐 하도 옛날부터 자꾸 뭐 김정일 때부터 북핵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도 우리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북핵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그 상태를 보면서요. 이게 딱 영적인 상태예요. 최근에 저는요, 그 우연히 그거를 무슨 TV라 그럽니까? 연속극 하나를 보다가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 무슨 그 미국의 그 저질 영화에나 나오는 그게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한 네다섯 명 학교 근처에다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하는 그런 걸 스토리로 했는데요. 이게 옛날에 나온 거래요. 그 프로를 보다가 제가 정말 내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애들이요, 뭐 대놓고 남자한테 가가지고 뭐 섹스하고 또 하나는 또 임신해가지고 또 가고 뭐 제가 본 프로만 그랬는지 계속 그랬는지 그 다음 또 안 봤으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저질 미국 그 영화에나 나오는 것들이 우리 한국의 드라마에서 그거 TV에 나오고 있는 걸 보고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놀랐고요. 바로 그 다음에 내 목사라는 내 자신이 처참해졌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뭐 성추행한다 어쩐다 뭐 건축 어쩌고 뭐 맨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던 동안에 사탄은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잡아먹는 어디까지 왔느냐, 안방에까지 이제 뭐 해주고 뭐 즐겨라, 섹스가 뭐가 잘못이냐,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뭐 오늘 만났든 내일 만났든 중요하지 않다. 너무너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지금 헷갈리는,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지금 혼란 그 자체예요. 뭐 혼란이라도 하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여러분 무슨 목사가 무슨 뭐 짓을 했다, 무슨 목사가 누구를 임신시켰다, 무슨 TV 시사 프로 내가 민망해서 내가 못 보겠어요. 보다가 우리 애들도 확 딴 데로 돌려요. 막 이건 막 이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적으로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한테 끊임없이 이메일로 청년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절망적인 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애가 임신을 하고 그러면 그 방송국이 책임집니까? 마음대로 절개라고 떠들었던 그 사람이 대책 없이 그냥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다가 임신이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방송국이 그 책임집니까?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처참해졌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북핵을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지만 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이가봇 시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미어터지게 모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힘 하나 쓰지 못하는 머리 깎인 삼손 같은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람만 많이 모을 줄 알았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냐고요. 이 힘을 잃어버린 머리 잘린 삼손 같은 내 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목사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이가봇 시대에 어디선가에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고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얘들이 영 아니지만 아버지 이 아이를 사무엘로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회복을 위한 두 번째가 뭡니까? 그 희망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 되돌리기, 마음 되돌리기. 제가 여기에 마음 되돌리기에 왜 강조점을 뒀느냐 하면은, 아, 제가 그 삼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 마음을 다오잖아요.
니들이 여기까지 와주는 거 참 고마운데, 이거 추석 끝나고 피곤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니들이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는 네 마음을 다오예요. 아, 그런데 제가 덜릴라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요, 여러분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덜릴라도 삼손에게 요구한 게 마음을 다오였더라고요. 자,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네 마음을 다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네 마음을 다오. 근데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게 뭐냐,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요 네 마음을 다오 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뭘로 갚아주시느냐,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결과는 혼미한 정신의 회복이 되고 소생되는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덜릴라가 삼손에게 마음을 달라 그래가지고 삼손이 덜릴라에게 마음을 줬더니 덜릴라는 삼손의 마음을 받자마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한 주일에 여러 번 세상에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덜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눈 뽑힌 사람들이 울면서 찾아오는 걸 상담하는 게 제 일이에요. 최근에도 저랑 연배가 비슷한 남자분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그 고위관리 높은 자리, 높은 학력, 외국 유학, 너무너무 멋진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너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 뽑힌 삼손이 된 건 줘야 되는, 줘서는 안 되는 덜릴라에게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사, 장로, 그 타이틀은 그럴듯하지만 줘서는 안 되는 덜릴라에게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마음을 줬다가 그 세상 타락한 세상에 내 마음을 함부로 지멋대로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브로큰 하트라는 말이 저는 제일 슬픈 단어예요. 덜릴라에게 내 마음을 줬더니 이게 내 마음을 지멋대로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깨진 사람이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밥을 굶어서 지금 마음이 깨졌습니까? 주어서는 안 되는 덜릴라한테 마음을 줬기 때문에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깨져버린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눈물의 경험을 여기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까 바닥으로 내 마음이 내동댕이 쳐졌는데 거기서 깨져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력,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깨진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데 두 여인이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두 여인에게 무슨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부탁을 하느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뭘 부탁합니까? 그 두 여인한테? 니들 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좀 전해라. 거기서 나 만나겠다, 내가 만나겠다고 좀 전해라.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지금, 어? 빨리 가서 이리로 오라 그래라 그러질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타락하고 변질하고 뿔뿔이 도망가고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졌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제자들을 지금 이리로 오라 그래라, 부활의 현장으로 부르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느냐? 등산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등산하다 길 잃어버리면요, 지 감각으로 길 찾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길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처음으로 가야 돼요. 출발했던 그 장소. 왜 갈릴리일까요? 오늘 여기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처음 그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가슴 떨리던, 내가 이 남자만 이 여자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내가 이 여자와 더불어 이 남자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이라 그 약속만 지켰더라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왜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요? 위기를 만난 가정가정마다 그 가슴 떨리던 첫사랑의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이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해산했는데 지금 그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음성,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분당 우리에게 처음 개척하고 이렇게 사람 모이기도 전이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하니까 입간판도 하나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은 몇 모이지 않아가지고 설교하면 막 에코가 나가지고 막 울려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되던 참 겉으로 보긴 초라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다 돌아가고 이 텅 빈 자리 불 끄고 침침한 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간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지으면서 노래 불렀던 그 15년 전 하나님은요, 사람 많이 모이고 이름 알려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변질되어 있는 저에게 종종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목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사람들 얼마 모이지도 않고 건물도 없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 답답하던 그 시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반주도 없이 홀로 눈물 지으며 부르던 그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 회복을 원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그 자리.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진실로 회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져버린 것 같지만 그렇게 깨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튀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력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첫사랑 그 갈릴리로 내 아내 손붙잡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전히 특별 하나로 막 천명을 죽일 수 있는 괴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시면 그 인생은 이가봇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가봇이 아니라 갑옷을 사모하는,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영광 주님. 기억하십니까?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가 봇이 아닙니다.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직 눈 뽑히기 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진짜 비참한 영적인 상태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각하고 아버지 들릴란 무릎에서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성령님이 단번에 치료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이 시간에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안을 열고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비참한 현실을 떠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그 영광이 목돈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영안을 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영안을 열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 영안을 열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이 영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무기력한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비굴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운일 새롭게 하사
환난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사모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감격을 가지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안을 열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님 주의 영을 부어사 주의 영을 부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같은 목사들의 타락을 부끄러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종의 타락과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이 갑옷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만 종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종입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교육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며 수많은 장로들과 권사들과 직분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들릴란 무릎을 베고 누워있으면서 낙이 턱뼈로 천명을 죽였다는 과신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자각하게 해주셔서 이미 우리는 눈 뽑히기 전부터 비참한 상황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핵 문제로 지금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성적인 타락과 가치관의 타락, 변질, 젊은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죄 없는 어린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적인 자리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시되 우리들의 처참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 부모들의 눈물 흘린 회개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어서는 안 되는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브로큰 하트, 내 마음이 깨어져 바닥에 던져져 버렸지만 이런 우리를 보듬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힘입어 기도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갑옷의 시대가 갑옷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